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생활에서 접하는 자연과 또 문명이 어떻게 이제 좀 구분이 되는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자연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자연. 이 자연과 문명이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미 우리 자연에서 이 자연을 안다 할 때는 이게 사실은 자연과학적 특성이 있는 겁니다. 알미라는 메커니즘, 자기의 그 알미라는 메커니즘을 이제 거치면 자연과학이 되죠. 근데 이게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워낙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자연과학이 자연인 줄 안다고, 이게.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도 자연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게 자연이 자연과학이고, 자연과학이 자연인 줄 안다고요. 사실 지금 그게 이제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자연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다양성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떤 제한된 거야. 항상 무제한의 것이 아니야. 제한된 거야. 제한. 이 알미라는 게 제한된 건데, 그 제한된 것인 줄 모르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흔히 요즘 서양 철학에서 보면 이 차연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차연. 차이가 연장된다, 이래가 차연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차연은 자연이 아니야. 말하자면 차연은 자연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다. 그런데 이 차연을 공부하는 사람이 차연이 자연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왜? 과학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연장이라는 개념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연장된다. 이런 관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차연이란 말이야. 근데 자연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차연은 자연이 아니야. 그런데 마치 자연이 자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장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자연을 사용하면 자연의 다양성을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자연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지금도 계속 생멸하고 있는 어떤 자연이야. 그래서 그 자연을 자연과학으로 아는 것은 이 대뇌의 대뇌의 사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자연과학이 이제 문명이 되어버렸어, 문명. 문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문명이라고 이래 쓰지만은 문자를 통해서 밝아지는 거야. 이 나눠 볼 수 있어. 사실 자연과학이 문명처럼 지금 거의 됐는데, 문명이라는 것은 뭐야? 문자가 없으면 문명이 없다고 봐야 돼. 그렇게 이제 문자가 중요한 겁니다. 글자를 쓴다는 게. 문명은 문자로 인해서 인간이 밝아진다. 뭔가를, enlightenment, 이제 밝아진다는,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알게 됐다는 그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판명하게 알게 된 것은 좋은데,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문명은 자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즘 많이 서양 철학이나 과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이 이제 문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자연을 주장해도 그건 자연이 아니야. 그 자연은 다양성을 처음부터 다양한 거야. 뭔가 하나가 있다가 다양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양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이 문명은 대뇌의 그 이해 과정을 이제 경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자연과 다른 어떤 것을 이제 자꾸 이제 가상하죠. 가상하는데 그 가상의 결과가 지금 이제 그 문명으로 나왔어요. 문명으로. 그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서양 문명은 동일성, 관념, 물질, 유심, 유물 다 그 동일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에 항상 뭐 사물 그 자체, 칸트가 이야기하죠. 존재 그 자체, 뭐 본래 존재, 하이데거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차이, 그, 요즘 이제 차이 그 자체를 얘기해요. 차연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차이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자체를 얘기해도 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용어만 있는 거야. 사물 그 자체, 그 뭐야? 하면 말을 못 해. 존재 그 자체, 그 뭐야? 몰라. 차이 그 자체 뭐냐 하면 또 몰라. 다. 그 단어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 속에 있는 거죠. 모르는 것 속에. 근데 이것은 결국에 이제 서양의 주장은 이제 동일성의 이제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차이라는, 지금 이야기한 자연, 이 차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자연, 동양은 자연을 중시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제 이 동서문명의 차이나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뭐 현대적 화두가 될 수 있어요.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또는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이게 최고의 화두라고, 사실은. 불과해서 말하면. 그래서 그, 근데 그 서양이 왜 그 이런 그 자연의 이 자연이란 말로 자꾸 자연인 것처럼 이제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최악적 역사가. 그 서양은 결국은 오늘날 이제 기계론에 이제 들어와서 뭐 기계 문명은 뭐 서양이 대단하잖아요. 자연과학 문명이. 물질 숭배 대단하죠. 서양은 기계론입니다. 근데 동양은 사실은 뭐 우리도 기계를 만들고 뭐 기계 속에 살잖아요. 우리도 동양도 거의 서양화 됐죠. 그죠? 살지만은 본래 동양의 이제 정신은 이 기계론이 아니고 도덕론이야. 본래 동양. 지금의 동양이 아니야. 지금 동양은 다 서양화 됐어. 본래 동양이 이제 도덕론인데 이제 기계론에서 도덕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이제 인류가 이 물신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선불교에서는 흔히 뭐 무혹, 무념, 망망 이렇게 하는데 무혹이라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과거 없다. 무혹 기억하지 마라거든. 과거 없다는 얘기고 무념은 현재에 생각하지 마라. 현재 네 생각이 이게 일종의 관념인데 그 잡념일 수도 있어. 잡념. 관념이면서 잡념이야. 다 없애라 이거야. 무혹, 무념, 망망. 미래에 대해서도 네가 흔히 뭐 미래를 과거의 재구성이라는데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거야. 그냥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라. 이게 선불교예요. 그게 이제 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선정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선정. 팔정도나 육바라밀 이게 전부 다 마지막에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 선정이란 게 뭐냐? 결국 뭐야?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벗어나는 거야. 시간을 벗어나. 그걸 뭐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초월을 한다고 할 때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는 거죠. 무시간 공간, 무시무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초월한다고 그걸 벗어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말은 초월이지만 그게 본래부터 없다고 생각해야 돼. 무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서양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흔히 아는 그 서양의 헤겔은 정반합, 니체는 You should, I will, I am as I am. 들레즈는 차이 그 자체 주장하지만 이제 반복을 주장하고 차이와 반복을 주장합니다. 이걸 뭐 동양미학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수팔이라고. 이건 지킬 수 있죠. 과거의 것을 뭐 일단 계승해가 지켜야 되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할 때는 이제 과거를 깨트려야 돼. 반해야 돼. 이 반해야 돼. 반하는 게 동양에서는 파야.
그다음에 내가 뭔가 됐을 때 나도 뭐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독자적인 독립을 하는 게 이제 리야, 리. 이게 떨어질 리도 되고 이제 도, 이게 도가 됐단 말이야. 수파리가 됐을 때 도가 되는 거야. 이 서양으로 봐서 이제 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모양은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 근본은 좀 다르단 말이야. 동양은 도덕론, 무위자연 도덕이고 서양은 기계론, 기계론이 들어가요. 실체 기계론, 무위자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양은 비슷하죠.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천지인으로 봤을 때는 천지인 사상은 이 정을 천으로 되게 놓죠. 그 반을 지로 놓고 이걸 전 천지를 합하는 게 인간이라 그 천지인을 볼 수 있고 이걸 과학으로 볼 때는 진선미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과학, 도덕, 예술. 근데 이걸 거꾸로 미선진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하나의 인간이 형이하학에서 상학으로 가는데 상학에서 바라보면 진선미가 맞지만은 삶의 하학에서 바라보면 미선진이 맞죠. 그래서 그 서양의 그 해결의 정반합부터 동양의 그 미선진의 사상까지를 이렇게 이제 가지런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선미가 미선진이 되어야 신체적 존재를 회복하는 거야. 이게. 그 신체적 존재를 회복하는 게 동양의 도덕론으로 이제 다시 귀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이 이 미래를 오히려 아름답게 살 수 있어. 아름답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진짜냐, 가짜냐,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야. 그렇게 살면 매일 싸우게 돼요. 싸우게. 그래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존중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신체적 존재론이 이제 내가 주장하는 그 인류학적 인문학, 철학적 인류학, 이게 이제 예술 인류학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앞으로 크게 보면 이걸 서양 철학에서 동양의 미학으로, 동양의 미학으로 와야 인간이 이제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동양 문명의 고대에 우리가 지금의 동양 문명이 아니라 고대에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의자연적인 자연친화적인 무의자연적인 사유를 회복할 때 오히려 기계 문명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걸 이제 서양 철학으로 쭉 바라보면 이제 서양은 뭐 이데아라 이제 숨어 있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이데아야. 니체는 뭐 생기 존재론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아모르 파티까지 갔는데 이게 또 서양 철학의 맥이야. 하이데거는 존재에 숨어 있다. 존재가 숨어 있다고 봐. 존재는 숨어 있는 게 아니야. 금강경에 보면 말이죠. 아, 재상 비상이란 말이 나와. 모든 상이 이 눈으로 보이는 상이잖아요. 모든 상은 상이 아니야. 상처럼 보이지만 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숨어 있다 그러면 어디에 그 밑에 숨어 있다 본데 그 우리가 보이지 않은 곳에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 있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것이 존재란 말이야. 숨어 있는 게 아니야. 존재는 숨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있는 건데 우리가 보는 걸 위주로 자기 아는 걸 위주로 보니까 모르는 것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게 서양이란 말이야. 뭐 내가 모르면 숨어 있다 그래. 그럼 내가 알면 나타났다 그래. 내가 모르면 숨어 있고 내가 알면 나타나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본래 있는 거죠. 다 존재야. 근데 서양은 그렇게 생각을 해. 왜? 고정불변의 존재가 숨어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숨어 있는 걸 계속 찾으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야. 그렇게 서양 철학은 뭐 아무리 떠들어도 이데아의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이데아가 그 존재란 말이야. 근데 진정한 존재는 생성적 존재라면 진정한 존재는 여기는 존재 있지만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 있는 존재가 다 이 생성 이게 다 생성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다 생성적 존재가 진정한 존재야 이게 자연이고 생멸하는 존재란 말이야 이게 그 신체적 존재론이에요 이게 아까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했죠 그 존재론적 존재는 권력의 존재가 아니야. 권력의 의지의 존재가 아니라니까 권력의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패권 경쟁을 하잖아요. 패권 경쟁의 결과는 항상 큰 전쟁을 하고 미래에 만약에 패권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다 강력한 무기에 의해서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론적 존재는 비권력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자연과학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권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닌 자연, 권력적인 게 아닌 비권력적인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아 이제 그 미래 인류의 역사를 이제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게 그 동서 철학의 현묘한 접점. 우리가 풍요도에서 뭐 현묘 지도를 하잖아요. 현묘 지도가 뭐예요? 유교, 불교, 선교, 유불선이 하나가 되는 게 현묘잖아요. 현묘. 그럼 동서 철학이 하나 되는 것도 현묘야. 오늘날 현묘 지도는 동서 철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현묘 지도. 그래야 우리 고대 그 풍요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 풍요도가 오늘의 세계를 설명하고 이제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유도, 오늘의 풍유도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과에 보면 어떤 그 선생이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화두를 줘요, 화두. 그 화두를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제자를 보고, 아, 이 친구한테 뭐가 말이, 무슨 말이 좋겠구나. 예를 들면 이걸 한의학적으로만 이 친구 양이 세요. 그러면 음을 보완해 줘야 돼. 저 친구는 음이 세니까 양을 보완해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에 맞게끔 이제 처방을 하는 거야. 이게 그 어떤 근기에 맞게끔 처방해 주는 게 화두입니다. 그 화두는 잘못해서 가면 엉터리가 되죠. 적절한 그 시대의 컨텍스트를 따라가면서 말해야 되는데 컨텍스트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 화두라는 말만 가지고 해석, 오늘의 입장에 해석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그 화두를 줍니다, 화두.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이제 화두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위인성신, 모든 인간은 이제 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이죠. 그 다음에 자신. 이게 내가 몸을 갖고 태어난 존재는 항상 무엇을 믿어야 돼. 믿어야 내가 편해. 이심을 하면 불편해.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몸을 가진 존재는 믿어야 되고, 믿는 존재지만 항상 내가 새롭게 돼야 돼. 옛날에 내가 하나 믿은 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도구마가 되는 거야. 도구마는 독이라. 썩어버려, 나중에. 이렇게는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게 신이야,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창조한 것이 신이야, 지금은. 내가 계속 새롭게 나아갈 때, 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봤을 때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이게 순 우리말로 보면 알라 하나.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심리적으로만, 심리적, 언어적으로 알감, 닭박, 이렇게 무선, 법연, 도법, 도법 자연은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거란 말이야. 자연, 사칭.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인간 문명이나 자연을 사사로이 또는 약간 거짓말로 사칭하는 거야. 자연을 말이죠. 자꾸 그 사칭을 해가지고 자기 것인 양 소유를 하잖아요. 그 이게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을 사칭하는 거거든요. 사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은 성음이라 소리고 소리도 소리 성자 소리 음자죠. 성음이다. 자연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침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침묵하는 자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내성외양이라는 게 우리 그 고전에 많이 나오죠. 성인군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무염수태라는 것은 흔히 뭐 여성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무염, 아무런 오염이 없는 수태란 말이야. 모든 여성은 말이죠. 자기가 이 배는 자기가 임신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신성하게 느낍니다. 무염적 수태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아이는 소중하고 신성한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야 진정한 여성이 되는 거야. 무염수태, 무루열반, 모든 열반은 세는 게 없어야 돼. 완벽해야 되잖아요. 무루열반이라는 게. 열반이라는 게 유루, 세는 게 있는 열반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모든 열반은 무루열반이라. 이제 남성적 시각이 많지만은 무염수태는 여성성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무루열반은 남성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크게 보면 마지막에는 이 우주론으로 보면 말이죠. 우주라는 게 유수, 흐르는 물과 같아. 뭐가? 빛과 소리가. 우주에 뭐 소리가 있고 빛이 있잖아. 빛과 소리가 흐르는 물처럼 쫙 흘러가는 게 우주야. 빛과 소리도 다 흘러가는 거야. 우주도 다 흘러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유수, 광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그 현대인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꼭 뭐 이런 화두뿐만 아니라 어떤 화두를 하나씩 가지고 자기를 이제 제어할 때 보다 이제 밝은 세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 유수광음이란 게 가장 이제 큰 우주론이죠, 그죠? 아, 빛과 소리가 흐르는 물처럼 계속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동서문명이 하나가 되고 인류가 하나가 되고 인류가 다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성불해야 되잖아요. 기독교면 다 신이 돼야 돼. 성불 성신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만난 화두가 위인성신, 위인성신에서부터 유수광음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화두가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의 그 어떤 근기에 따라 더 맞고 덜 맞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화두 열대까지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위인성신에서 유수광음까지를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문화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일 불행해지면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불행해지는데 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제가 화두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자연과학은 필요하지만 그게 자연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이런 말로서 우리가 서 있는 현대의 지점, 철학적 지점, 문명적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